네, 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오늘 낚시하러 왔는데요. 지금 시간이 한 12시쯤 됐어요. 한낮인데 제가 낚시하기 전에 미끼로 무늬오징어 몇 마리 잡아서 낚시하려고. 아예 오늘은 미끼를 안 가져왔습니다. 무늬오징어 안 잡으면 낚시 안 하려고. 그래서 이 근방에서 한번 무늬오징어 한번 탐방 한번 해보고, 무늬오징어가 잡히면 예, 제가 찌낚시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애깅대에 3000번 릴에 이건 듀엘 애기입니다. 듀엘 애기 스트라이프 들어가 있는 퍼플. 네, 지금 요거는 3호입니다. 3호 애기로 한번 낮이니까요, 이렇게 떠다니는 애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바닷권에서 이렇게 머물 거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바닥을 끓는 샤크리보다는 적킹 동작으로 해서 한번 오징어, 무늬오징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삽니다. 일단 앞에 수심이 한 8m 정도 나오거든요. 요 앞쪽은 한 5m 나오는데 저 멀리 한 8m 나와요. 그래서 한참 둬야지 가라앉습니다. 가라앉고 바닥 쪽에 가라앉으면 한 2, 3m 정도만 부상시켰다가 다시 내려오고, 2, 3m 부상시켰다가 내려오고 하니까 좀 심한 샤크리는 안쓸 거예요. 제가 한번 액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닥층에 완전히 이제 닿은 것 같으면 이제 살살살 끌어주는 액션으로 오징어 잡을 겁니다. 근데 오징어가 잡혀야 될 건데 한번 살살 해보겠습니다. 자, 예,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바닥권에 닿았을 거예요. 예. 자, 네, 이렇게 탁탁탁 치면서 지금 바닥권을 노리기 때문에 띄우면 안 됩니다. 수초 사이나 돌 사이에 숨어있던 무늬오징어가 탁 튀어만 탁. 튀어나오면서 얘를 애기를 확 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애기는 보셔야 돼요. 따라오는 애들이 있는지. 네, 한 마리도 안 따라오죠. 자, 자리를 조금 옮겨서 여기서 계속 이제 요 갯바위 따라서 쭉 한번 훑어볼 거예요. 어떻게 잡힐지.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한 마리 왔습니다. 어우, 사이즈 좋죠? 아, 랜딩이 여기선 어려워서 저쪽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어이쿠, 물이 올라올 때를 기다려서 살짝. 잡았습니다. 자, 어이구, 사이즈 좋죠? 수초 사이에 숨어 있다가 탁 나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무늬오징어죠? 좋습니다. 와, 사이즈 기가 막히죠? 네. 일단 여기 놔두고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초 사이에 숨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 지금 바닥을 계속 끄니까 앞쪽까지 좀 사이즈 큰 애가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아, 근데 물질 않네. 아, 앞쪽까지 정말 CR 좋은 애가 한 마리 따라왔었는데.
지금 바닥층을 긁기 때문에 아기가 바닥에 닿이는 느낌이 나시면 그때부터 땡기시면 좋아요. 정확한 수심을 모르시면 이게 살짝 한 마리 왔었는데 한 마리 방금 붙었었거든요. 다시 왔죠? 와, 이놈 식탐이 대단하네. 네, 사이즈 좋아요. 자, 잠깐만, 동영상 하나 찍을게. 아니, 저 찍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잡았습니다. 와, 사이즈 좋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우와, 우, 무늬 오징어. 한번 잡아볼게요, 계속. 아, 낚시하러 왔는데 무늬 오징어 잘 잡히네. 네, 중간 점검입니다. 중간 점검. 두 마리 잡았습니다. 아, 따라오는 애들은 몇 마리 있었는데 낮이라 활성도가 너무 낮아요. 촉수 하나만 딱 건드리고 또 따라오다가 떨어지고 이래서 지금 사이즈는 뭐 괜찮은 편이에요. 네, 어이구, 화났다. 네, 계속 한번 해볼게요. 오늘 뭐 다른 낚시 하러 왔는데 그냥 애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애깅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금 라이브 베이트에 무늬 오징어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살살 땡기면 오거든요. 제가 요 애기로 그놈 잡을게요. 천천히 땡기면 옵니다. 아니, 지금 미끼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 그 식탐이 많아요. 땡기면 그냥 딸려와요. 네. 네. 천천히 하세요. 계속 먹고 있어요, 계속. 네. 지금 라이브 베이트를 무늬 오징어가 갉아먹고 있어요. 네. 아, 있네, 그 뒤에. 네. 네. 계속 땡기세요. 괜찮아요. 떨어져도 괜찮아. 네. 무늬 오징어 붙어 있네요, 지금. 땡기세요, 땡기세요. 예. 네. 괜찮아요, 괜찮아. 땡기세요. 예, 네, 아니, 땡기세요, 괜찮아요. 예. 네. 땡기시면 돼요. 제가 네. 밑에 내려가서, 쟤를, 예. 네. 계속 하세요, 계속. 계속 하세요. 아니, 땡겨, 땡겨. 예, 와, 잡았습니다. 와, 오케이, 오케이. 오. 와. 야, 이거 문어 같은데. 와, 문어야, 문어. 야, 달려와라, 달려와라. 아, 떨어졌다. 아, 문어인데. 이렇게 바닥을 긁다 보면은 문어가 물어요. 아, 근데 문어가 너무 컸어. 떨어지질 않았어요. 와, 줄 터질 뻔했네. 앞에 문어 있어요. 한번 살살 끌어볼게요. 아, 진짜 오늘 재밌네.
이렇게 막 많이 잡는 것보다 이렇게 막 문어도 이렇게 한 번씩 걸리고 큰 이렇게 문어오징어가 딸려오다 떨어져도 재밌습니다. 이렇게 낮에 하는 애깅이 참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아, 우와, 다섯 마리. 돌고래 왔어요. 즉 돌고래 아닌데? 그냥 고래인가? 돌고래 아닌가? 돌고래 침 너무 커. 그쵸. 네, 좋아요. 와. 고래 왔습니다. 고래. 지금 이제 바람이 터져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해요. 네. 아, 오늘은 애깅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휴, 미끌렸다. 네. 오늘 애깅은 여기까지 하고. 네. 원래는 이제 문어오징어 잡아서 찌낚시 하려고 왔는데, 아, 고래도 막 돌아다니고. 오늘 낚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에 꼭 이렇게 오셔가지고 애깅 하셔서 문어오징어 많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